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으로 건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지요. 계절별 외기 온도 변화 영향도 많이 받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설비를 쓰기도 합니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힘들죠.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에너지 낭비 없는 친환경 건축물이군요. 바로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군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주목해주세요.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패시브 전문가가 나섭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고성능 단열재로 건물 외벽을 감싸 열 손실을 막고 틈새로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 테이프에 고기밀 창호까지 완벽히 시공합니다. 패시브 요소 기술로 외기온도 영향을 줄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는군요. 다음 기술 들어갑니다. 액티브로군요. 기계실로 들어왔는데요. 냉방, 난방, 급탕, 환기의 조명까지 집집마다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효율 설비가 원인인 것 같군요. 고효율 설비라면 에너지는 더 적게 쓰면서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여기에 건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적용하면 실시간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군요. 낭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네요. 이제 마지막 기술만 남았는데요. 어떤 기술이죠? 바로 신재생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지열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만나 에너지 자립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완성되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짓는 건 좋은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요?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제로에너지 건축! 기대를 저버리지 않군요. 이렇게 좋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0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응원하며 이상 중계를 마치겠습니다.